오늘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 짐들. 어제 넷카페에 있었고요. 편하게 잘 있었어요. 잘 잤어? 잘 잔 것만 해도 성공인 거야? 시끄럽긴 했어도. 샤워는 저녁에 했고요. 아침에도 하려고 갔는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출발합니다. 원래 PC방 비용은 2,300엔 정도 나왔는데 뭐 이렇게 포인트가 많이 쌓여 있었나 봐. 저번에도 그렇고 아오모리 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포인트 써달라 그랬더니 2,098엔인가 나왔어요. 우리 돈으로 한 2만원, 2만원 정도 되겠다. 하루 숙박을 또 잘 한 거니까 나쁘진 않아요. 그것도 도시에서. 도시에 들어오면 어디 잘 데가 없어. 사실 제일 저렴한 숙박시설 찾게 돼. 자, 저는 현재 그 아키타시에 아직 있고요. 아키타시를 벗어나러 그 외곽 쪽으로 빠지려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또 바닷가길이 펼쳐집니다. 아오모리에서 아키타시까지 산 타면서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은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는 것만 해도 리프레시가 되니까. 산길은 이제 그만. 이쪽 길로 오면 좀 뭐 먹을 만한 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 편의점 음식 먹기 싫어서 오늘 그 넷카페 앞에 있는 바로 건너편에 있는 스기야 갈까 하다가 동선이 안 맞아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토스트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긴 했는데 사실 그거 갖고 양이 안 차. 더 먹을 수는 있어도 너무 질려. 잼이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버터만 주니까. 가다가 편의점 가야지 또. 우리에게 마파두부가 있잖아. 아, 저기 로선 있다. 로선이 나가볼까? 사라진 거를 어디다 댈까요? 여기다 댑시다,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대버립시다. 명란 스파게티 하나 샀어요, 명란 스파게티. 오늘 아침. 조금 많아 보이긴 하는데. 도시까지 와서 결국은 또 편의점 음식이에요. 조금 전에 이거 말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주고 가셨어요. 커피를 그 응원하신다고. 이거 제가 이거 붙여놓은 거 배너 보시더니 전국 일주 그분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혼조라는 도시에 와 있어요. 이렇게 됐네요. 갑시다. 위험하니까 여기 위로 올라갈게요. 저는 오늘 사카타라는 도시까지 가보려고 하거든요. 거기도 100km가 조금 넘을 거예요. 아니, 100km 정도 돼요. 네, 거기까지 갈만 할 것 같아. 뭐 이렇게 힘든 코스는 없어요. 그냥 언덕이 낙타등이 조금 있긴 한데 견딜만한 수준이에요 아직까지는. 오늘도 잘하면 넷카페에서 자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카타가 좀 큰 규모가 있는 도시라 거기 가게 되면 어디 또 밤이 돼버리고 잘만한 데가 없어요 도시는. 그래서 넷카페에 들어가려고 하고요. 넷카페에 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카타 가는 도중에 비를 맞으면서 갈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비를 맞으면서 제가 오늘 가려고 하는 미치노에키나 캠핑장을 가게 되면 지금 비를 만든 상태에서 또 비 맞으면서 텐트를 또 피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괴로운 상태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 그럴 바에 비 맞으면서 사카타까지 가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카타가 제가 오늘 가려고 하는 캠핑장이나 미치노에키보다는 훨씬 더 멀리 있습니다. 거리를 좀 더 늘리는 대신에 실내 치즈 내 카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2,000엔 정도 나왔거든. 캠핑장 1,500엔 나오는 거, 1,600엔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비 맞는 것보다 낫지. 또 간밤에 또 비 맞아버리면 또 괴로워 버리니까. 야, 맥스밸류 왔어요. 맥스밸류. 여기 어디냐면 맥스밸류. 여기서 점심 먹고 갈게요. 여기 맥스밸류에서 점심을 먹고 이제 다시 이제 주행을 할까 합니다. 좀 쉬었다 가려고 그랬는데 적당히 쉴만한 그런 게 아니었어. 가다가 좀 쉬지. 어디 좀 조용한 데서. 딱 40km 남았네요. 그 사카타시인가? 딱 40km 남았어. 한 4시간 잡으면 되고 지금 12시 27분인가? 12시 반 정도 됐어요. 12시 반 그러면 4시간 정도 걸린다고 치면 4시 반에 도착하는 거예요. 적당한 시간에 도착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천천히 그냥 천천히 가면 될 것 같아요. 장마 시즌이에요. 장마 시즌. 가을 장마. 뭐 들어가야 돼? 온천인데 여기는? 아, 여기는 온천이고 미치노에키인데 온천도 있는 미치노에키. 아, 이제 의자가 있긴 한데 너무 더워. 여기 못 있겠어. 절로 가야 되겠다. 아, 여기는 무료인가 보다. 그 뭐지? 발만 담그는 그 족탕. 무료인가 봐. 나도 여기다 자전거 대고 잠깐 발이나 담그고 있어야 되겠다. 여기다 돌아가는 소리 같아. 여기 안에서 좀 쉬다가 나올게. 잘 됐다. 좀 쉬려고 했었는데. 가방 좀 말리고. 너무 시간 오래 지치는데 너무 길데. 챙기고요. 안 닫아주면 무료라고 나와있죠? 아주 좋았어. 반납을 해야 되나봐. 여기다 여긴 것 같아. 여기 페트병을 버립니다. 요 며칠째 한 4-5일 동안을 아니야 한 5일 6일 이상을 뭘 안 해먹었거든. 근데 젖은 상태에서 그때 비오고 젖은 상태에서 그냥 넣어놔버려가지고 가방 안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 썩겠더라고 잘못하면. 족욕탕 간 사이에 제가 이거 다 빼놓고 족욕탕 갔어요. 그냥 말리려고. 이렇게 말려가지고 다시 넣으려고. 이제 담아서 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 여행 중이라 어떻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 여건이 항상 보면. 지금 가야지 또 해 떨어지기 전에 그 사카타시 갈 수 있으니까 정리해가지고 이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나처럼 자전거 여행하시는 분이 반대편에서 올라가고 계셨어.
비가 올 텐데 저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 비구름이 장마전선이 지금 이쪽으로 걸쳐서 올라가는데 위에서부터 삿포로, 아오모리, 오다테 그쪽으로 오늘 아침에 출발했던 곳 거긴 어디였죠? 아무튼 거기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여기는 늦게 와, 밤 늦게. 한 6시부터 온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왼쪽에 산이 엄청나게 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찍지는 않았는데 액션캠으로 뭐 화각이 너무 넓다 보니까 안 잡힐 것 같아서. 그게 마운틴 초카이산이었어. 자, 이정표 보이시죠? 오다이라 마운틴 코트리지 있고 니시하마 베스팅 플레이스 주로쿠라칸 이와 뭐 되게 유명한 장소들인가봐 이 지역에서. 사파까지 넣어서 저렇게 이정표를 만들 정도면 굉장히 유명한 장소인가봐 여기가. 여기 오기 전에 그 굉장히 그 큰 규모의 TDK 공업단지가 있어서, 우리 TDK 하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카세트 테이프 만드는, 저는 그걸로만 기억나요. 그게 화학공업이더만 봤더니 아까 그런 우리 LG화학 같은 역할을 하고 있대, TDK가. 지금은 많이 이제 좀 규모가 축소된 것 같아도 그래도 굉장했었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여기 미치노에키가 나오는데요. 원래 제가 오늘 거기까지만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또 캠핑장도 있어가지고 옵션이 그 플랜 A, 플랜 B가 두 개가 완성되더라고요. 혹시 미치노에키에서 노숙이 안 됐을 때 돈을 주고서라도 캠핑장을 이용해야지 했는데, 그 날씨 예보를 보니까 오늘 저녁부터 비가 와요. 그래서 캠핑장에 가더라도 제 캠핑 장비가 다 젖어버리면 다음날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걸 다 말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말리면 다음 노숙지나 다음 장소 가서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사카타시까지 가버리려고 합니다. 오늘까지는 좀 비용이 들어도 저렴하게 그 넷카페 가면 되니까 최대한 저렴한 숙소 찾아서 오늘까지는 좀 피해서 갈게요, 비를. 지금 잘 피해 다니고 있어, 비를. 아오모리 쪽은 현재 비가 오고 있을 겁니다. 오다테 쪽. 자, 갑시다. 가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82km죠. 여기서 한 12km 정도 더 가서 100km를 채워버리려고요, 오늘도. 자, 여기 미치노 에키는 바로 그냥 스킵할게요. 바로 갈게요. 흔들리지 않고 바로 가겠습니다. 비도 올 것 같고 시간 보내느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카타시까지 바로 갈게요. 보금자리 도착했습니다. 넷카페. 오늘도 2000엔 정도면 잘 수 있어. 오늘 좀 늦게 들어가야지. 그 대신 여기 후미크 인터넷 비유 샤워가 되나? 좀 안 좋은 소식을, 안 좋은 건 아니고 알고 봤더니 샤워가 없어. 샤워가 없으면 라운드리도 없을 텐데. 그래서 일단은 그냥 하루 실내 취침은 해야 돼. 왜냐하면 비가 올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여기는 6시부터 내린다고 했으니까 그 이건 좀 기대를 안 했던 건데, 아무튼 도착은 했어요. 4시 조금 넘었고요. 쇼핑몰 가서 좀 돌아다니다가
밥 저녁을 해결하고 다시 돌아와서 부스에 들어가려고. 그리고 여기 주차는 여기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물기가 있어 좀 그런데 이런 데다 하고 그 커버 씌워 놓으려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저 지금 밥 먹고 왔고요. 쇼핑몰이 저기 있어요. 아이언타운에. 거기 가서 저녁 먹었고 오늘 짧게 브리핑 할게요. 비가 와요 저녁에. 지금 비가 오려고 지금 해요. 저 먹구름 잔뜩 올려오고 있어요. 6시부터 비 온다 그랬는데 아직 6시 15분이거든요. 6시부터 비가 온다 그랬고 오늘 저녁 내내 비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캠핑장 가는 거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여기 넷카페 왔고, 사실 여기 넷카페 그 샤워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샤워장이 없는 넷카페야. 그리고 코인 라운드리도 없고. 그래서 이제 딱 와서 알게 된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비 오는데 어디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또 여기 하카다시에 그 어디 갈 만한 데가 없어요. 지금 제가 지금 계속 날씨 때문에 좀 약간 서두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꾸 위쪽 지방에 있을수록 그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려가야지만이 그 날씨의 영향을 덜 받아요. 그리고 계속 제가 여기서 늦게 뜸들이게 되면 이게 한 하루 이틀 후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돼요. 가을 장마. 가을 장마가 시작돼서 거의 한 일주일 이상씩 비가 오더라고요. 날마다. 그래서 조금 이것 때문에 서두르게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갈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갈게요가 아니라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